됩니다. 깜빡처럼 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어. 아이고 우리 애니. 피아노? 피아노 어디냐고? 피아노 여기 있어요. 피아노 이제 피아노 끝나기? 이름이 뭐예요? 예은이에요. 예은이에요? 네. 예은이는 몇 살이에요? 5살이에요. 오늘 그 스타킹에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? 피아노 칠 거예요. 피아노 칠 거예요? 네. 예은이 피아노 잘 쳐요? 네. 어, 예은이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예은이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거든요. 예. 그리고 저기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. 네, 딱 한 번 듣고 피아노를 쳐요. 한 번 음악을 들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소리 높이 내낼 수 있는 거예요? 예. 그냥. 그러니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은이가 나오고 싶어 해가지고 스타킹에 나오게 됐어요. 시작! 음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. 예은이는 그 저희가 애를 못 낳아요. 입양했거든요. 예은이가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? 치기 시작한 건 3살 때부터. 제가 김종환 씨의 그 사랑을 위하여인가? 그 노래를 좀 좋아해요. 이른 아침에 이렇게 불렀어요. 그랬더니 어느 날 그걸 치더라고요. 3살 때. 사랑을 위하여 예언을 할 수 있어요? 아니 그러지 말고 노사연 씨의 그 만남. 네. 한 대목 한 번만 불러요. 돌아보지 마라. 기가 막혀라. 그 재능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 많은 놀라신 여러분들도 진짜 예, 몸을 벗어날 정도로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절대감을 소유합니다. 예은이 노래도 부를 줄 알아요? 네. 그러면 노래 부르면서 피아노 칠 수도 있어요? 네. 열심히 할게요. 예. 노래 제목이 뭐예요? 무슨 노래 부르고 싶어요? 당신은 사랑받게. 시작.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실패하는
사람 받고 있지.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재능인데 왜 우리 많은 걸 놀라파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쳐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은이가 이제 그 큰 소리를 듣고 이러면 굉장히 그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놀라파 여러분들이 그 놀라움을 지금 억지로 참아내고 있습니다. 좋은 선생님 만나서 예은이가 정말 크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어요. 자 우리 90번의 놀라파 여러분들 다섯 살 유예은 어린이의 이 능력 이 놀라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자, 공개합니다. 우리 스타킹 사상 최고의 점수 아닌가? 지금까지 최고의 스타 중 스타, 김유이킹, 스타킹은 5살 천재 피아니스트, 천재 모차르트, 유예은 어린입니다.